네, 안녕하세요. 수줍지만 거만한 방송 답업수다가 드디어 드디어, 30회입니다. 오늘은 오, 드디어라고 할 만하지, 그죠? 드디어네. 네. 원래 우리가 영자마다 네. 자기 고민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NC가 했으니까, 뭐 그냥 뭐, 오늘은, 네, 그런 게 없는 거죠. 넘어가죠. 사실 네. 뭐, 항상 다 우리의 고민이니까. 네. 뭐, 복선을 까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셨는데 방송이 어제 업데이트됐잖아요. 근데 되게 자기 출연에 대한 반응 은근히 기다리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댓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악플도 좋고 뭐 네, 항상 뭐 그렇듯이. 재미가 없었어가지고 기다리는 게좀 모렴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악플 달라고 지금 내가 편히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 귀여워. 자기 나온 거막 들으라고 네. 홍보하고. 귀여운 34살.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너무 거만했던 게 아닌가 막 제가 반성을 했더니 또 어떤 분이 또 댓글에 너무 겸손하다고 사실 막 그러셨잖아요. 더 거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댓글을 달고 아, 왔죠. 달고 왔어? 저희는 거만과 개그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아, 근데 그렇구나. 아, 개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네. 거만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 맞아. 같아요. 그래야 조금 웃길까 말까? 그니까 뭐 그냥 긍정적으로 웃기기가 어려워서. 맞아. 네. 역시 역량 부족해서. 아, 혜인 씨 댓글 열심히 달. 아, 저 댓글 항 달려고 하는데 네. 이상하게 매번 지금 제 아이디 한세 개인가 만들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메일 주소로. 네. 아, 매번 비밀번호를 까먹고 다시 찾기가 안 되고 너무 미치겠어요. 막. 그거는 까먹는 김연아 씨 잘못 아닌가요? 아니, 근데 팟빵 기본이 적어놔야지. 너무 복잡하게 만들려고 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도 적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에버노트에. 아, 그래서 지금 계속 댓글을 못 달고 있어요. 빨리 막. 다시 만드세요, 그냥 아이디를. 눌러 달 수도 있는데 너무 손이 아프니까. 네. 네, 뭐 어쨌든 뭐 뜬금없지만 혜인 씨 오늘 점심 어떻게 드셨나요? 저 오늘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아, 오늘 혼밥하지 않았어요? 아까 혼밥. 그랬던 것 아, 같은데. 너무 즐겁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간담회가 있어서 점심 아, 때 오찬 간담회가? 이상하게 이 문학계는 꼭 점심 때 간담회를 잡더라고요. 뭐 우아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아니, 막뭐 모르겠어요. 살롱처럼. 밥도 사주고 이제 그런 좋은 뜻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실처 별로 그냥 점심은 좀 점심은 그냥 그나마 다행인 네, 게 편하게 하고 문학계라 싶은데. 다행이라 생각하십시오. 정치나 경제계에선 가끔 조찬 간담회를 하더라고요. 7시쯤에? 네. 진짜 그런 짓을 왜 하지? 그들이 이제 그때쯤 그게 일어나시니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왜 7시에 아침을 같이 먹어야 되나? 아침 먹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성공한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런 성공이라면 하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그쵸? 저희는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안 하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제가 뭐 점심 얘기를 물어봤는데 네, 오늘 그렇죠. 사연이 이제 점심 밥과 관련된 거라서요. 네. 제 친구의 사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부장이 매일 물을 때마다 팀 막내인 고 씨는 부장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 원래 말은 더 심했어요. 자, 회사 생활 3년 차. 28살인 고 씨가 1년 전 처음 부장을 만났을 땐 열심히 다양한 메뉴를 얘기했다. 그런데 말마다 밀가루는 오늘 별론데? 좀 신선한 데 없냐? 점심에 무슨 순댓국이야? 결국 언제나 항상 본인이 원하는 식당에 가는 부장. 묻지나 말지. 오늘 회식 좀 근사하게 해볼까? 해서 부서원들이 영화나 공연, 레스토랑을 얘기하면 아유, 우리가 무슨 영화를 같이 봐. 그런데 먹을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이다. 물론 부장이 계산은 한다. 팀비 명목으로 나온 법인카드로. 같이 밥 먹을 동안이라고 즐거울 리가 없다. 외근이나 약속이 없으면 팀원들 다섯이 같이 먹는데 어색한 말몇 마디가 오갈 때 외엔 되게 쭉 침묵이 이어진다. 체할 것 같아서 개인 약속을 잡을래도 언제나 12시가 넘어야만 사무실을 나서는 부장 때문에 어렵다. 12시 넘어서 나가면 어느 식당이건 한창 줄 서서 기다리다가 밥만 정신없이 먹고 바로 들어와야 하니 지인을 따로 불러내기가 미안하다. 옆 부서도 다른 회사 다닌 친구들도 다들 12시 10분, 20분 전이면 나간다는데 부장은 언제나 12시가 넘어야만 사무실을 나선다. 다들 부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시가 되면 부장은 약속이 있다고 혼자 가버릴 때도 일수다. 미리 말이나 하면 좀 좋나. 점심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갈수록 짜증만 쌓인다. 네. 회사 생활 3년 차 28이면은
김여란 씨가 1년 차씩 깎아서 자기 사연을 쓴 건가요? 회사생활 4년 차 29세 고시 아니에요? 제 친구니까 정말 비슷한 또래인데 물론 약간 각색을 했죠. 네. 이런 일은 뭐 하긴 누구나 겪을 만한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죠. 근데 사실 이게 결국 자기 회사는 상사가 혹시나 무서워서 이제 각색을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은 들어도 자기 얘기는 절대 몰라요. 아우, 저런 상사가 다 있어? 하면서 오, 오늘도 대박. 맞아 맞아. 오늘도 나는 자유롭잖아 이러면서 뭐 오늘 뭐 뭐 먹고 싶어 고씨는 오늘은 특별히 고씨 원하는 대로 간다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신선한데 음료 하겠지. 내가 바로 생각나는 게 내가 수습 때 뭐 대학원생들 막 교수들이 노예처럼 부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사를 썼는데 어떤 한 이제 지인이 되게 결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기사 나가 다음 날에 그 지인 교수가 야 너 그 기사 봤냐면서 그런 교수도 있대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진짜 일이죠. 근데 그게 실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뭐 어쨌든 다시 네. 돌아가면 사실 점심을 뭐 먹을까 뭐 이것만으로도 매일매일 막 서로서로 고민을 하는데 이 고시는 이게 제가 들은 것보다 되게 많이 톤다운 시킨 거거든요. 네. 정말 피곤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사연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 사연 및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얘기는 저의 회사 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이게 왜 누구에게나 사실 조금씩 있을 만한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완전 아주 조금씩은 청정 지역에 있다고는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이 정도인은 네. 아니죠. 근데 네. 아니 뭐 그 정도의 차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걸 저희 회사에서 들었을 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앞담화를 깐다고 생각하면 앞담화. 네,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회사는 앞담화를 까도 되는 회사더라고요. 아 그래도 저희가 그 이따 얘기하겠지만 속한 부서는 다르죠. 상처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전혀 관련이 없으면 미리 그렇죠, 밝힙니다. 저희가 그렇게 간이 크지 않아요. 저의 네. 안위를 위해. 네, 네. 여튼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또 마침 저희 부장과 EA인의 부장과 네, 네. 저와 EA 넷이서 그 아저씨들을 데리고 제가 인도 커리가 먹고 싶다고 아, 그렇죠. 커리집에 데려 모셔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부장은 되게 찌개랑 소주 이렇게 드시는 걸 좋아하는데 김여란이 버릇없이 아시안 레스토랑으로 가고 싶다고 커리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막 뜨끔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막 어? 대놓고 막 레스토랑 아니. 커리 레스토랑 가고 싶은데요? 아, 얘는 진짜 버릇이 없어도 없어도 너무 없구나. 아니 우리는 항상 부자분들 안 그래. 우리 먹고 싶은 거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보통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아. 그날 그냥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김유란 씨는 대범합니다. 뭐 어쨌든 뭐. 네, 아, 그러니까 여튼 어쩌... 먹고 싶은 걸 먹어야죠. 네. 그리고 저희 회사 분위기가 제가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이렇게 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일단 그러니까 고시의 사연을 보면 이게 뭐 정도차라고 해도 너무 메뉴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네. 근데 꼭 이게 회사 생활을 해보면 좀 이런 것도 짜증이 나는데 꼭 뭐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꼭 막내한테 메뉴를 뭐 고르라고 궁리하게 시키잖아요. 뭐 이런 건 막내가 고르라고. 물어보지만 않아도 좀 덜 미울 텐데. 네. 사실 저희는 좀 다 같이 고민하고 또 사실 저는 맛에 대해 뭐 큰 그게 없고 선배들이 맛집 많이 알아서 그쵸. 그냥 따라가는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김여란 씨는 진짜 그런 그렇죠. 특히 문화부가 제일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뭐 또 갑을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취재원이랑 기자들이 만나면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실은 제가 갑질을 하진 않아도 갑의 입장에 서보게 되는 경우잖아요.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 결국 메뉴는 갑이 결정하고 을이 이제 메뉴를 발제한다고 해야 되나? 뭐 뭐랑 뭐랑 뭐가 있는데 그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당연시 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어차피 윗사람이 고르고 뭐 결국 그렇게 보면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맞춰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고르긴 하는데 선택은 내가 할 거야. 말을 이렇게. 해야지. 이 부장은 그게 굉장히 심한 거고 결국에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면서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진짜 언제나 항상 그렇대요. 저 너무 문화 충격이 되게 심했거든요. 일반 회사에 대해. 뭐 이게 그저 일반 회사가 다 그럴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그렇죠. 안 그런 것도 많긴 하죠. 그렇죠. 김여란 씨는 곱게 자란 꽃이니까. 온실 같은 경향신문에서. 네. 뭐 그닥 수습실을 생각하면 온실도 아니지만.
또 저의 그 인턴 시절 얘기를 꺼내면 아, 네. 화수분을 또 꺼내서 네, 네. 제가 뭐 일반 회사 경험한 게 뭐 없기 때문에 자, 거기 팀장도 여기 이 사연의 고시 팀장과 거의 맞먹는 경악스러운 수준의 분인데 이렇게 뭐 그 팀장은 아무튼 그 구학의 총 집결체예요. 그래서 진짜 어느 회사인지 궁금하네요. 네, 네. 이제 팀 회식비가 법카 나오잖아요. 법인 네. 카드가. 그러면 그걸 엄청 아껴가지고 자기가 맛있는 걸 먹거나 가족하고 그걸 먹고 회식 아 가족하고 그 카드를 쓴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회식비를 총 계산했을 때 법카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아는데 항상 절반도 못 미치니까. 근데 여튼 그 회식을 점심을 이제 같이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꼭 회사 앞에 그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나오는 집을 가요. 뭐 차돌박이 된장찌개랑 비빔밥 세트로 한 8,000원? 아, 그 대학 앞에 많이 파는. 네. 8,000원 정도 하는 이제 좀 싸고 싼 데를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싼 거를 산 다음에 음료수는 꼭 과장한테 사라 그러거든요. 아, 그럼 과장님은 법카가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은, 아 그럼 밥은 법카 밥은 법카로 먹고 팀장에서 음료는 뭐 과장님이... 이 과장이 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아 진짜 더럽다. 네. 근데 아, 되게 영리하다. 진짜 아무튼 진짜 대박이요. 그렇게 아껴가지고 진짜 완전 부자되라 그래. 근데 여튼 뭐 그게 이렇게 먹으러 가는 것도 그냥 뭐 먹을 순 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의식처럼. 그 되게 약간 방에 앉아서 먹는 데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또 네. 예약을 해요. 뭐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8명, 1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안쪽 방을 주면 이제 무슨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의식하듯이 먹는단 말이에요. 메뉴도 막 그 차돌박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김치찌개도 있고 다 이런데. 다양한 게 있겠죠. 그 부장이 이제 먼저 나는 저거 항상 먹는 걸로 막 이러면서 차돌박이 비빔밥에 그 아니, 차돌박이에 비빔밥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통일을 하게 되죠. 왜? 눈치 보이니까 그 시간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쫙 다 통일을 해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막 조폭들 짜장면 양쪽으로 놓듯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자들은 먹는 속도 느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엄청 눈치를 줘요. 빨리 먹으라고 비빔밥이니까 막 팍팍팍 먹잖아요. 점심 시간이 짧아? 그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 번 씻고 넘기고 근데 제가 되게 좀 그때 느리게 먹었어요. 지금 안 그렇지만. 네, 눈치가 없었죠. 인턴 때라. 네, 인턴이니까. 막 이런 농담을 쳐요. 다 먹고 기다리면서 이혜인 씨는 느리게 먹으니까 뭐 되게 느리게 먹네 이러면서 네. 저렇게 먹으면은 한 돈 하나 값 내고 두 그릇 먹는 기분이겠네 이런 막 농담을 하면서 엄청 창의적이다 그래서 눈치를 그게, 엄청 그게 현실이라는 거 시트콤 대사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럼 막 다 같이 막 억지 웃음 막 하하하 막 그러네요 막 이러면서 막 웃어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짜증이 나서 아 저렇게 빨리 먹고 돼지됐느니 그냥 조금만 먹겠다 그래서 막 한 반만 먹고 딱 내려놔요 네. 다 같이 먹는 속도에 그러면은 뭐 이혜인 씨는 뭐 양이 적나 봐 뭐 맛이 없었나 보네 막 또 이러면서 또 막 굳이 그런 얘기를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답시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모든 여자들이 막 팍팍팍 이렇게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배워서 빨리 먹게 되신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속도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보다도 마른 언니들이 막 거의 씹지도 않고 막 전투적으로 허겁지겁 막 먹더라고요. 저희가 오늘은 네. 전문 게스트는 없지만 지금 전문가가 여기 계십니다. 이혜인 씨가. 네. 그 인턴 생활. 네. 인턴 시절 경험으로 회의를 한번 했지만 저의 의문과 충격을 거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굉장히 통찰력이 놀랍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때 되게 그냥 즐겁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암흑의 기억들이 답없이하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트라우마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진짜 이것도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 아니 팀장 얼마나 치사했냐면요. 네. 그 이건 별개 얘기인데 회사 사장님이 뮤지컬 표를 이렇게 쫙 뿌렸어요. 근데 그런 거 보통 회사원들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표가 몇십 장에 나만 돌았는데 저 인턴이라고 못 가겠어요. 어? 회사 선배들이 남은 표로 이혜인 씨도 데려가시오 했는데 왜? 아니 뭐 사장님이 정직원 대상으로 한 건데 인턴을 데려가면 좀 그렇지 않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야근했잖아요. 와 대박. 아무튼 거의 막대먹은 영화에 씨 나오는 그런 일이라니까. 아무튼 그때 이제 한 번은 우리 팀에서 잘해서 한 상금을 이제 몇십만 원을 받았어요. 팀원들이 되게 성과를 많이 올려서. 근데 막 엄청 기뻐하면서 막 1인에 4만 원짜리 해산물 뷔페를 네. 데려갔어요. 뭐
시푸드 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또 부장이 팀장이 결정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먹는 내내 막 여기는 뭐 생맥이 무한대래 뭐 아, 진짜 맛있고 진짜 싱싱하다 막 너무 맛있지 않아?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아저씨네 아저씨 사람들이 막 그 약간 팀장한테 막 가 막 네. 뭐라 해야 되지? 경쟁적으로 막 승승맹세하듯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막 팀장님이 진짜 회식 장소 잘 고르셨네요.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팀원들이 일을 잘해서 그 상금을 받은 거거든요. 건데. 근데 그거를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집에서 노는 아빠한테 애들이 네. 앵벌이에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 앵벌이한 돈으로 밥을 사주면은 네. 밥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억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일들이 엄청 비일비재했죠. 아 그러니까 되게 지금 들으면서도 이게 약간 시트콤 보는 느낌이지 현실이라는 게 아직 그 자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학 작품은 다 현실의 반영인 것처럼.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죠. 현실만한 예술이 없다. 뭐 진짜 이런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회사 다니면서 사실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고씨만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소소하게 뭐 선배들하고 먹는 거, 뭐 취재원들 먹는 거 좀 어색하고 막 좀 그렇다. 약간 그런 거는 얘기를 많이 자주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서로 그런 거고 딱히 뭐 권력관계 문제는 아니고 또 이제는 뭐 그냥 별로 무던하니 그냥 뭐 선배들하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맞아요. 또 문화부는 보통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뭐 따라다니는 그런 거 되게 좋거든요.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화를 그 다루는 분들이니까 선임분들이 약간 자기 취향도 아, 독특하게 맞아, 확고하고 있고 네, 저보다 훨씬 김열한 씨가 오히려 아저씨 취향이죠. 찌개나 네, 막 얼큰한 거 맨날 먹고 그리고 별로 먹고 싶은 거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또 기자니까 매일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취재원분들하고 밥을 같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자유롭게 뭐 저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 해도 그게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나가도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뭐 약속 없어도 그냥 내가 뭐 같이 밥 먹기 싫고 쉬고 싶으면은 그냥 적당히 부장보다 먼저 나가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내 분위기가 뭐 그냥 그런 정도인데 근데 저희가 어제 또 우리 회사의 어떤 자유로움에 대해서 네. 어떤 새로운 척도를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극단을 알게 됐죠. 네,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약간 저희가 어제 이 팟캐스트를 이렇게 다 담당하는 그 디지털 뉴스 영상팀 분들하고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PD님들하고 부장 뭐 부국장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너무 이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들어서 지금 앞에 계신 PD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뭐 간단히 먼저 얘기하면 뭐 이제 그 영상팀이 뭐 연말 회식을 하는데 아까 저희가 말한 그 인도 레스토랑에 갔다 근데 그 채 PD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내가 제일 불쌍하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왜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꼰대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 팀장 부국장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 꼰대들이라고 면전에 대고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아,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 부국장이 그래 우리 이런 분위기야 이러시는 거예요. 다 50대 중반이신데 맞아 제가 막 너무 죄송하고 막 몸둘 바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도망가고 싶은 막 근데 막 아무렇지 않으시더라고 채피디님은 진짜 그래서 되게 아, 우리 회사 이런 곳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사연 얘기하니까 막 이제 오히려 선배들이 국장이나 네. 막 그런 분들이 밥 먹자고 하면은 후배가 싫어할까봐 엄청 눈치 보고 어 맞아요 되게 고민하고 네 막 그러신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뭐냐 저희랑 밥 먹는 것도 되게 막 어디를 가야 될지 엄청 고민하시고 막 세븐스프링스 데려가주시고 네 막 그랬는데 왜 얘기하는 그 비모 씨 얘기는 아 비모 씨 얘기요? 네 뭐 무슨 얘기를 할 건 아 기억이 안 나시네요. 저희 또 막 이 사연 얘기를 했더니 또 이 디지털 뉴스 그 편집장께서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뭐 비모 씨가 있는데. 이제 담당이니까 이제 후배들 있으면 그냥 점심시간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가려고 모아서 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 저 오늘 광화문 쪽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비모 씨가 되게 네 가지가 되게 없잖아요. 네 가지가 없고 되게 항상 우리하고 밥 잘 안 먹고 혼자 아, 먹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잖아요. 선배들이 가재도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걸 몇 번 겪으시니까 그 부장이 약간 장난이 골려주고 싶어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어 그럼 우리 광화문 쪽으로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막 이러셨으니까
됐다고 하다가 아 설명을 말했네. 김호 씨가 됐다고 하다가 하다가 또 갑자기 아 저 아직 기사 쓸 게 있어가지고 지금 못 나간다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장께서 아 그럼 우리 기다렸다 같이 가자고 엄청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근데 그 비모 씨의 반응이 더 네 가지 없지 않나요? 네. 되게 약간 자기가 봐주듯이 컴퓨터 화면을 탁 닫으면서 네. 그냥 가. 아 됐어요. 그냥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진짜 개가 싸가지 없는 거라고 또 부장은 이런 게 뭐 당연한 건가 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참 너무 뭐 자유롭다. 네, 한 번 더 느꼈죠. 네, 아 저는 아 근데 저는 뭐 그럴 그게 약간 인간 대 인간 얘기가. 근데 우리 회사도 안 그런 네. 분들도 사실 많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좋은 분들 얘기만 하니까 뭐 경악스러운 분들도 있긴 있을 테죠. 또 경악스러운 상사도 있고 경악스러운 네. 후배도 있고 뭐 이렇단 아, 그렇죠. 말이죠. 경악스러운 비모 씨처럼 아주 경악스러운 네. 후배도 있죠. 이런 애도 회사를 잘 다녀요. 참.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네. 이런 선배들도 고민을 한다. 뭐 그런 맞아요. 얘기였는데 어쨌든 다시 사연 속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드는 생각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게 너무 의문이 들었어요. 왜 마음대로 할 거면서 대체 물어보는 마음은 뭐고 자기 돈이 아닌데 왜 그렇게 생색을 많이 내려고 할까? 그쵸. 그 심리가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부장 그 여기 고 씨의 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더 꼰대도 이제 겪어봤잖아요. 회식할 돈 받으면은 이렇게 딴 주머니를 아예 차는 사람들도 봤으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아까 인턴 네, 때 그 분 네. 약간 비슷하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 센스의 극치는 이제 밥 같이 먹을 때 물어봐 주기라도 하는 거. 아 그리고 이제 또 저희는 또 혼밥 문화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뭐. 적게 먹더라도 조금이라도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혼자서라도 햄버거를 먹을지라도 여유롭게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조금 윗세대는 이제 그냥 푸지게 먹여주기만 하면 감사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오늘 아빠 피자 치킨 다 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아, 제가 막 이 말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돼요. 제가 다이어트 할 건데 안 먹을 건데? 이러면 아빠 되게 막 충격 먹어요. 내가 네. 사준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니 우리 때 먹을 게 귀했는데 네. 막 이런 이혜 씨 정말 오늘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네, 계속 때. 저의 질문과 혜 씨 답변으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턴 때 이제 그런 인간 군상들을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대체 왜 그럴까? 내가 대학 시절에 배운 건 이런 것들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럼 또 약간 다른 질문하면 그 다 같이 먹는데 사실 서로 다 싫어하니까 말도 안 하고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시도 불편하고 강연 팀장도 불편할 텐 여기 부장인가 팀장인가도 불편할 텐데 근데 왜 꼭 다 같이 먹으려고 할까요? 그건 안 불편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엄숙하게 의식 치르듯이 먹는 것보다 네. 맥도날드에서 먹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분들에겐 혼밥 문화가 없잖아요. 혼자 먹는다는 거는 왕따를 당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봐요. 그 김연아 씨는 양복 잘 차려입은 아저씨가 혼자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거나 맥도날드에 간다 하는 게 좀 뭐 김연아 씨는 이상하게 안 보겠지만 사회적으로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혼자 먹는 게 이슈가 된 게 뭐 10년? 뭐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대학 때만 해도 물론 대학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혼자 먹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건데 이분들에게는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 거느리고 가야만 하는. 박사님이시네요. 네. 또 보면 사실 이런 오피스 회사 부근에서는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아, 뭐 맞아. 식당도 되게 자리 좁고 막 이러니까 다 같이 찌개로 크게 먹는 곳이 많이 있다거나 저는 이거 항상 느끼는 게 밥 먹는 게 제일 그 세대 간의 그 가치관 충돌이 심한 그 세대론까지. 영역이라고 아, 진짜 세대론이에요. 오늘 진짜 있어 보이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배가 굶주리던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니까 항상 이제 그 식사라는 거는 전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굉장히 휴식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죠.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되게 사적인 영역이고. 근데 이제 그 우리 윗세대는 밥은 다 같이 먹으면서 어떤 친분을 형성한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이렇게 푸지게 먹는 그런 막 다 같이 그런 영역이니까 밥에 대해서 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강제로 데려가는 게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려 뭐 챙겨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저도 예전에 어떤 인턴을 짧게 할 때 출장을 갔는데 말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근데 몸이 되게 안 좋아서 밥 생각 없이 차에서 좀 쉬겠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XX가 되게 화를 내면서
아니 싫어도 옆에 앉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너무 이해가 너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몸도 안 좋고 밥도 안 먹을 건데 대체 왜? 아 근데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열애를 하냐 예의 없이 뭐 이런 거죠. 네. 그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셰프 박찬일 씨랑 그 방송 나오는 그 박준우 씨 같이 대담을 해가지고 가장 핫한 두 분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박준우 씨가 우리나라에 미식 문화가 없는 이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음식을 즐기는 그런 게 없는 이유를 유교랑 산업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교 문화 때문에 밥상머리에서 말한다거나 뭐 음식에 대해 평가하고 네. 냄새를 막 킁킁 맡고 이러면 어디 가서 잡놈 취급을 받고 그래서 이제 자꾸 엄숙한 의식처럼 먹는 게 되게 보편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뭐 아빠들도 옛날에 막 밥 먹을 때 떠들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막 애들이 안 먹으면은 지금 먹을 거 없어 귀한데 무슨 안 먹는다 표정이냐 배가 불렀다면서 엉덩짝 때리고 근데 또 산업화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막 되게 시간을 단축해서 아, 먹어야 그러네, 되고 네, 그래서 되게 취향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투적으로 먹는 게 보편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씨의 부장은 딱 그런 유교 문화와 산업화의 잔재 방송을 되게 거죠. 공부하는 느낌이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혜인 씨 덕분에 제가 고 씨의 그 꼰대 부장 머릿속은 좀 학습이 됐어요. 네. 근데 약간 다른 부분 질문인데 그러니까 부장과 상관없이 점심시간은 자유시간인데 약속이 있으면은 상황 따라서 좀 부장보다 일찍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분위기라는 게 그 그냥 회사 어떤 사내 문화, 조직 문화 이런 건 걸까요? 그러니까 뭐 회사별로 먼저 차이가 크겠지만 근데 저희 친구들 보통 기업에 다니잖아요. 사무직들. 그래서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경악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상사하고 뭐 김열한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열애고 그 나머지는 상사하고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썼구나. 상사하고 밥을 꼭 먹어야 하고 한 번 빼고 네. 한두 번 그것도 되게 눈치 보이고 뭐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 얘기 들은 친구들도 문화 되게 자유로운 편인데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상사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도 팀장이 나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서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제 친구랑 11시 45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오늘따라 팀장이 항상 11시 40분에 나갔는데 네. 50분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한테 막 카톡해서 막 야 뭐 부장이 안 나간다 잠깐만 기다려줘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로선 잘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자리를 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너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자주 안 먹으면 눈치 보이고. 답답하다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김열한 씨는 그 사회 부적응자. 그러니까 한국 사회 마이너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저녁 할 사람 있나 이렇게 갑자기 번개를 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약간 또 이게 취재원하고 약속이 미리 있다 이런 그렇죠.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매번 뭐 약속 있어서 이렇게 해서 번개가 파토가 나면 안 되니까 나 파토 나면 안 된다고? 네. 한두 명은 꼭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한두 명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자진해서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맨날 막내가 그걸 약속 있다고 하면서 슉 나가면 버릇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냥 막내는 무조건 따라가는 형국이 된다는 거야. 번개인데. 그래서 약속 있나 이러면.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뭐 밥 먹자고 했는데 뭐 야 오늘 부장님이 갑자기 번개 때리셔가지고 난 못 가겠다. 맞아. 그런 경우 되게 있잖아. 이상했던 게 항상 친구들이 갑자기 뭐 약속이 있다가 네. 저녁에 회식이 갑자기 잡혀서 안 된대. 당일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해가 됐어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번개를 때리지 말아야 돼. 그게 번개를 하면은 안 올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 때리는 것도 짱나고 알지 못한다는 거 더 문제 아닌가요? 근데 번개는 또 왜 하고 싶은지 앞에서 얘기했지? 그렇죠. 이제 이해 아예 기억났어. 그러니까 저희는 뭐 기자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 저녁 회식 하려면은 몇 주 전에 스케줄 다 잡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그 어떤 공감과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에 대한 이해죠.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하나 진짜 근데 이해가 진짜 안 가는 게 세대와 상관없이 이 고 씨의 부장은 왜 12시가 넘어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 광화문 이건 어디건 간에 이제 그런 사무실 있는 데는 보통 다들 12시 전에 점심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리 없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이 근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 자기 약속이 있어도 12시 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가 네. 중요하지. 약간 요양근무처럼. 네. 그래서 칼퇴도 우리들이 지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시간을 채우려는 거죠. 난 점심도 잘 지키고 야근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진짜 일관적인 것 같아요. 한 군데가 이상하면 다 찌질하고 뭔가 얽히고 설켜서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아침을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자기는 점심을 최대한 딱 늦게 지켜서. 먹으려고. 어차피 부인이 다 차려주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혼자 사는 우리도 얼마나 불쌍해요. 아침에 막 먹을 거 없어서 빵으로 때우고 이러는데. 좀 고모가 막 주시는데. 아 너는 그렇지. 네. 네. 고모 캥거루 좀. 네. 근데 여튼 네, 뭐 이렇게 말은 좀 신랄하게 하지만 이렇게 저는 항상 우리 아빠가 회사 생활을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엔 씨 아주 다방면으로 네, 여러 균형 있는 관점을 또 아빠를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 윗세대들이 그러는 것도 저는 이해는 가거든요. 이게 그 아저씨 세대에서는 흔히 이제 40대 이상 40대 네. 뭐 후반 혼자 먹는 게 그 벌판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처럼 진짜 굴욕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굴욕스러우니까 네. 후배가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또 챙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차장을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엄청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먹는다고 하거나 뭐 아파서 대충 때우겠다라고 하면 꼭 뭐를 사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 있는 행동인 네, 건데 그쵸.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아 이게 만약에 누군가 혼자 먹는다 했을 때 내가 뭐 걔가 아프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라 하면 이게 좀 되게 정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윗분들이 봤을 때는 내 후배가 뭐를 혼자 먹게 놔둔다는 게 되게 막 너무 냉정하고 뭐 더 위에 분들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 약속이 있고 후배들 몇 명 약속이 없어서 먹으면은 카드를 꼭 주고 가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또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꼭 뭐 혼자 먹냐 이런 거 되게 막 따져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들은. 그렇죠. 근데 이 고씨 부장 같은 경우는 근데 자기는 자기 돈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 고씨의 부장 뭐 치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챙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자기 돈을 내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네, 생색은 뭐 다 내고 요즘 회사들도 법카 금액도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윗분들은 자기 돈을 많이 쓰니까 내가 사주는 거다 하면서 좀 그런 뭐 억울한 마음도 있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내 생각에는 우리 회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 이 고씨 부장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왠지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우리의 옛날 팀장처럼 그 인턴 옛날 네. 팀장처럼 악착같이 금액을 맞출 것 같네요. 뭐 하여튼. 네. 그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사주잖아. 내가 삥땅 안 치고. 그러니까 삥땅 안 치는 게 대단한 네, 감사한 일이구나. 이들은 얻어먹기만 하면 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억울할 수 있죠. 배려 또 이제 만약에 자기가 배려해 준답시고 니들끼리 먹어라 하면 하긴 아 그렇겠네요. 네, 자기 윗세대가 자기 윗세대에서 겪은 그런 쫌팽이 팀장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막 나는 되게 배려하고 챙겨주는 팀장이다. 그리고 내 돈으로 너희를 사주는 거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고 씨가 잘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네. 참 그러면 사실 이제 묻는 것도 어떤 배려라고는 했지만 묻지나 말지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나름 또 나쁜 마음까지는 아닐 텐데 괜히 욕만 먹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치 간 대혼재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아, 근데 모두가 진짜 되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 같아요. 혜인 씨가 오늘 했던 얘기들이. 저는 진짜 항상 네.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문제는 가치 간의 대혼재 시기에 이 모든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서다. 칼럼을 한번 쓰시는 게. 칼럼이요? 네.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근데 여튼 그래서 윗세대들이 불쌍하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막 회사에서 조인트도 까고 엎드려 뻗쳐도 하고 그죠 그랬다고 하죠. 폭음도 엄청 강요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 자기는 밥 하나 같이 먹을 뿐인데 막 김열한 씨처럼 막 새파란 것들이 내가 뭐 막 아득바득 기어오르면서 막 부장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막 저는 커리 라이스 먹으러 레스토랑 가고 싶은데요 막 이러면서 집 먹고 싶은 거 먹겠다 그러고 막 비모 씨 같은 애들은 막 오늘은 일이 있어서요 이러면서 막 싸가지 없게 얘기하고 그런
이제 자존심에 상처도 있고 그런 거죠. 아, 지금 오늘 결론은 그럼 이제 우리 보스의 부상을 옹호하자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아닌데 여튼 이게 괴로운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위해를 이해할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고 자기들이 어떤 고리를 끊어낸 역할을 그렇죠. 해줘야 된다. 맞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억지로 고리를 끊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신입들이 어떤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챙기면은 그걸 되게 유별나다고 막 조직생활 못한다. 회사에서는 이래야 저래야 된다. 그런 거를 무슨 되게 윤리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무 황당한데 근데 엄청 많죠? 맞아, 그리고 맞아. 막 너는 그런 건 회사생활 잘 못하는 거야. 뭐 딴 데 다 그래. 뭐 이런 얘기 제일 듣기 싫어. 저도 회사생활 뭐 잘 못한다느니 특히 뭐 뭐 여자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여자는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느니. 내가 술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군대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데. 네, 뭐 지금까지는 사실 그럼 사연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근데 그럼 우리 고 씨는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우리처럼 그냥 먼저 나가고 막 부장이 싫은 거 정하면 저 이거 먹으러 혼자 가겠습니다라고 하라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에 안 누워봤으니까 또 이렇게 막 쉽게 그렇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는데 제가 이제 소개할 책의 저자이기도 한 분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윗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는 개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혼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납득할 만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약 뭐 저녁 회식 자리에 빠지더라도 뭐 누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거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 씨의 경우에도 점심에 정말 중요한 그 치료를 해야만 할 지병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겠다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 빠진다거나. 아, 너 천재인데? 천재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만이라도 좀 숨통 트일 날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건 거죠. 그렇죠.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가. 이제 뭐 의사 친구가 있으면 치명적이진 않은데 현대인이 걸릴 만한 질병을 그거를 하나 상의해서 꼭 그 정한 뭐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퇴근 후에는 가기 힘든 질병으로 또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마치 실제 그 질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논리를 정교하게 메소드 연기를 해야 네, 논리를 정교하게 짜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신입들도 조직에 뭔가 아까 혜인 씨 말과 좀 비슷하네요. 길들여진 건데 근데 처음에는 부장이 물어보면 되게 열심히 막 말하다가 지금은 체념하고 그냥 뭐 씨 뭘 또 물어봐 이러잖아요. 이렇게 반복 행동을 하는 것처럼 윗세대도 신입의 반복 행동으로 좀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 네. 우리 좀 포기하게 우리를. 네,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는 것도 뭐 아주 극단적인 게 아니라면 뭐 그냥 쟤는 원래 그런 애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발제하라고 하면은 맨날 칼국수만 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넌 또 칼국수냐 하면서 그럼, 맞아, 자기 맞아. 먹고 싶은 거 정하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좋다. 뭐 고 씨 힘내시고요. 자, 고 씨의 제가 팀장 부장 얘기를 굉장히 들었는데 거의 미칠 것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아, 이 사연의 고 씨는? 근데 그게 미친 건지 토탈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모든 걸 해악적으로 승화시켜서 저를 굉장히 웃게 만들어줬고. 아, 좋은 친구네요. 자기를 출연을 꼭 시켜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그럼 언제 이제 한번 부를. 네, 멀지 않은 데서 일하니까 잘생겼나요? 아, 여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잔 줄 알았어. 네. 네. 그러면은 뭐 저희 이제 책 혜인 씨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회사에서 또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단해요. 참 그냥 이렇게 걸쳐놓고 하는 건데 이번에 마침 읽은 책이 정말 소름끼치게 잘 맞아서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아, 저 뭔 줄 알죠, 저는. 네, 김여란 씨는 읽었나요? 아니요, 읽지 않았어요. 네, 알죠. 네. 이제 신간 소식 다 하니까. 네, 한 몇 달 전에 나왔는데. 네, 이제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나온 지 두 달이 안 된 책입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인데 뭐 제목만 보면 약간 사회과학 서적 같긴 한데 그냥 에세이 느낌의 아주 쉬운 책이에요. 네. 판사님이 쓰신 거. 그렇죠. 막 무슨 재밌는 소설 같은 거 연재하고 그러시던데. 아까 한결의 그 한무라비 뭐 법 이런 건가? 그거. 네, 본 적 있어요. 재밌죠. 네.
네, 여튼 요즘 나름 우리 기자계에서는 핫한 문유석 판사님이란 분인데 네. 이분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나와서 지금은 인천에서 부장판사 하시는 분인데 막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근데 되게 개인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굉장히 PC하고 리버럴하다고나 할까?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자기는 되게 개인주의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이제 집단주의 그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자로 살면서 이제 힘들었던 것들 뭐 느낀 것들을 쓴 거예요. 사실 법 쪽에는 되게 보수적이고 진짜 집단주의적인 그런 곳인 건데 취임 있기 어렵고. 네, 그렇죠. 그게 약간 이게 기획해서 쓰신 건가요, 본인이? 어디 언제 했던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짧은 단상을 모은 것 같은데. 계속 그런 관련된 일 얘기들로 네, 네. 개인주의자로서 재밌겠네요. 되게 재밌어요. 네. 일단 책 초반에 그 자기 고백을 하는데 프롤로그 제목이 인간 혐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 혐오라고 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좋다. 이런 말 하기 너무 진짜 쉽지 않은데. 않나? 이것도 되게 공감 가요. 이거는 진짜 김여란 씨랑 저랑 이런 짓 네. 되게 잘할 텐데 등산에 갔다가 아줌마 아저씨 등산객들이 너무 많아서 절경을 보는 걸 포기하고 한가한 중간산만 산책을 한참 하다 왔다. 우리 이럴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등산에 사람 많은 잘 못 봐서. 그러니까 막 모여서 막 음악 틀고 막 시끌시끌한 데보다는. 저는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그 살사 동호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쵸. 하기 전에 그 이제 뭐 어떤 메신저 방을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다들 너무 네. 살사보단 침묵을 너무 열심히 얘기하시고 너무 막 하는데 그게 솔직히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여란 씨 진짜 춤 배우러 간 건데. 아, 네. 싫고 막 또 그냥 되게 어울리기 싫다는 생각이 너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혐오 김여란 씨도. 제가 돈을 냈는데 되게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시 안 가겠다고 하고 안 갔어요. 설사 동호회 분이 이걸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여란 씨는 정말 춤만 배우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게 침묵의 성격도 있는 동호회란 걸 알고? 물론 당연히 뭐 사람 만나는 거니까 그런 건 알겠지만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저랑 비슷하네. 되게 그냥 결단을 하고 근데 저도 근데 이런 게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되게 이상한 건가? 아니죠, 아니죠. 다들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이별난가 그런 생각. 아니죠. 했어요. 저도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판사님도 딱 그런 분이란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114 상담사한테 딱 전화하자마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래서 반사적으로 왜요?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뭘 사랑? 그러니까 이 말하는 분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이게 막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뭐 판사님인데 회식이 이제 너무 싫어서 없는 친척을 여러 번 돌아가시게 만들어서 자기 친척분들 다 두 번씩은 없는 친척이 다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 집단주의 문화 너무 싫고 쉽게 말하면 냉소주의자라면서 이제 책에 시작을 해요. 저는 이런 걸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약간 그쵸. 해방감과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장판사님인데 숨기고 뭔가 약간 되게 막 긍정적이고 막 둥글둥글한 사람인 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닐까 항상 이런 그쵸, 걸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되게 그걸 직설적으로 고백을 하고 근데 자기를 좀 너무 인간 혐오로 한 거는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고 그냥 냉소주의자가 아니라 혼밥을 즐기고 회식을 싫어한다 그 정도의 분인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을 사랑해도 이런 거 싫어할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기주의가 아닌 합리적 개인주의자라고 자기를 계속 소개를 하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실증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개인주의 문화가 정착된 사회가 집단주의 사회보다 행복도가 더 높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자기 뭐 주변 사람들 일화도 좀 이렇게 엮어서 쉽게 써주죠. 그런 걸. 책 그냥 올려 보내버렸는데 읽고 싶네요. 제가 다 읽고 빌려드릴게요. 있구나. 네. 근데 어제 이제 또 이제 판사님이 저희가 책을 읽은 모임에 와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도 개인주의자인데 이러면서 커밍아웃을 회사 하더래요. 회사 선배들이요? 네, 뭐 주변의 독자들 뭐 이름을 한번 대고 아니 우리 선배들은 당연히 다 개인주의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 모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독자나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분이 얘기하시길 그래서 뭐 되게 내가 난 별난가 하면서 이제 암약하던 개인주의자들이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 판사식이나 된 사람이 개인주의자를 하니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뭐 약간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조직에서 밉보이지 않으면서 나름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요령 같은 것도 막 써놨거든요. 좋은데요. 조 씨에게 진짜 이건 추천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네, 혜인 씨가
오늘 원래 제가 책 소개를 해야 되는데 혜인 씨가 꼭 하고 싶다면서 막 했더니 역시 뭐 좋았습니다. 저 이거 남친이랑 같이 읽었는데 아, 남친도 너무 약간 청량감을 느끼면서 아, 나 빨리 읽고 싶다. 진짜 좋았어요. 아, 저 이 등산 갔다 돌아왔다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미 반해가지고. 근데 아, 너무 진짜 서울이 너무 번잡하죠. 아니 산도 혼자 오르면 되지 왜 꼭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저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경우는 사실 잘 못 봤는데 근데 약간 저도 산에 있으면서도 아, 되게 사람들이 진짜 다 똑같은 한다는 게 너무 혐오스럽긴 해요. 아. 나도 갔으면서. 아, 그쵸, 그쵸. 아,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맞아, 맞아. 참. 여튼. 뭐, 어쨌든. 오늘 이혜인 씨 활약이 돋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네, 저는 네. 개인주의자니까요. 네. 밥은 편하게 먹고 싶습니다. 네, 배가 고프네요. 네. 네, 김여라 씨 오늘 또 사연 하고 나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이미 다 얘기했지만. 아,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되게 힘들다 피곤하다 했는데 지금 너무 즐거워졌어요 하고 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혜인 씨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이라니 네,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몰랐던 걸 알게 된 느낌이랄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저는 거만하지 않고 수줍은 김여라 씨와는 다른 오늘은 저 거만하지 않았죠.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저희 항상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아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거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만 거만하게 군 것 같으면 되게 밤에 막 생각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막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31화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연 좀 주세요. 제발 네. 좀. 네. 그럼 이만 안녕. 안녕.